네, 야타가루슈 받았으니까 또 신은 봐야겠죠. 예. 신었을 때 핏감 이런 게 어떤지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토크는 제가 묶어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. 슈즈끈이 확실히 좋아요. 네, 저는 야타를 제일 마지막에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그 해외 블로거들이 이 친구들이 사이즈를 잘못 정해가지고 이 제품이 좀 크게 나왔다는 걸 모르고 그냥 주문을 했을 때 그 여기가 좋아져요. 그 친구들이. 왜 그러냐면 사이즈를 큰 걸 샀기 때문에 발볼은 좀 넓은 편이고. 그래서 해외 그걸 찾아보시면, 해외 다른 유튜버들이나 이런 애들 야타가루슈를 한 애들이 있어요, 리뷰를. 그 친구들이 이제 서양 애들이니까 발볼이, 그 아무래도 좀 좁겠죠? 뭐 발볼이 좁은 상태에서 사이즈를 크다 보니까, 신발 끈을 체계를 하게 되면 여기가 접히는 현상이 생겨요, 이 끝이. 저는 이제 제 사이즈에 맞고 발볼이 그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넓은 편이겠죠, 서양 사람들보다. 그러니까 이렇게 끈을 체결하고 당겨도 여기가 접히질 않아요. 제가 이거를 야타를 제일 마지막에 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이 블로그에 이 사진을 올렸을 때 여기가 접혀있는 걸 보고 발볼이 좀 넓은 편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것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핏의 구조, 라스트 구조를 갖고 있는 자로마카이나 이런 제품들을 먼저 호렌소 이런 거를 제가 먼저 구입을 했던 건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그 제품들 구입했을 때 255를 사고 저기 커서 다시 250으로 다시 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제 경우는 여기가 지금 좁질 않아요. 요 끈을 당겼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우려는 기우가 된 거죠. 제 기우가 된 상태고 이제 신으면 끈을 다 당겨 보면 어떨까. 네, 오른쪽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가 지금 신었습니다. 슈즈끈을 최대한 다 당겨서, 당겨서 신었고, 왼쪽도 끈을 조금 푼 다음에,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올 블랙으로 되어 있는 신발 신으면, 197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에요. 제가 흑백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국 축구 선수들이 그 축구화를 신었던 때 시절로 돌아간 듯한 여기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까지만 묶도록 하겠습니다. 밑에 칸으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까만색 축구화를 좋아해요. 흰 양말에 잘 어울리죠. 흰 축구화는 그래서 제가 잘 못 신는 편이고 좋아하지도 않고 보시면 핏이 완벽합니다. 그러니까 길이 상해 뭐 어떻게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착용 상태에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길이 상으로 뭐 크다 이런 느낌 없어요. 이 라스트도 굉장히 편하게 잘 맞고 뭐 가죽의 질, 시간 뭐 이런 거는 뭐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.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고 조금 더 보여드리면 핏은 완벽하게 맞고 그 다음에 이 토큰이 확실히 좋아요. 제가 지금 끈을 체결하고 풀려가는 느낌 이런 거를 해보면 확실히 이 끈이 좋긴 합니다. 여기까지도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와 있고 이 앞쪽도 복숭아뼈가 여기인데 지금 이것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어 있고 힐도 보면 아킬레스를 건드릴 요소들은 전혀 없고 그러면서 지금 인사이드 쪽에 부분들은 신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가 이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들이 비교적 그 뭐라 그래야 되죠?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인데 이 발에 딱 잘 맞다는 게 여기가 완전히 쫙 다 펴 있다는 거 구김이 전혀 없이
그러니까 그냥 저 사진 상태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스티칭 있는 부분들이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막상 착용한 상태로 딱 보면 여기가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. 그래서 어퍼들이 쫙 펴져 있는 느낌이고 여기 앞쪽도 마찬가지. 길이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거의 눌러서 남는 부분이 없고 그런데 발은 불편한 요소들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라도 이 통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보시면 통이 개방되어 있고 여기가 짧죠. 여기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첫 번째 건 구멍까지 길이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발볼을 최대한 벌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발볼이 넓으신 분들도 비교적 사용이 쉬워지는 이 발볼이 좀 넓더라도 이 상태에서 당겨서 끈으로 각 개인의 발에 맞게 피시키면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만 해도 상당히 이점이 있고 정말 이거는 좋은 제품이에요.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일어나면서 이렇게 발을 굽혔다가 일어날 때 아시겠지만 여기 스터드가 지금 이렇게 커팅이 이렇게 절개되어 있죠. 각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닿게 되어 있는 건데 요게 지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서면 그 끝이 이렇게 닿는 느낌이 듭니다. 발끝에서 이렇게 닿는 느낌이 뭐 스프린터에 이게 뭐 블레이드야 된다라든지 그냥 아무 필요 없어요. 그런 거. 그리고 아들러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인솔 빼고 신으시는 분들 많죠. 인솔을 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라운드 컨택 아니면 볼 컨택에서 직접적으로 발이 그라운드에 딱 닿는 느낌. 그냥 볼에 딱 그렇게 달라붙는 느낌. 발바닥이. 그래서 이제 발이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발목이. 그런 것들이랑 어울려. 그만큼 인솔이 있으면서 그만큼 쿠션이 있고 이제 두께가 갖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아니면 보다 더 발바닥 지면으로부터 딱 밀착이 되는 느낌 뭐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, 지금 이 아들러 제품은 제가 지금 신어본 바로 가장 좋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자로마칸 테스트도 제가 느꼈던 거지만 실작에서 제품은 지금 이 상태로 신고 있는 것 자체로 인솔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밑에 카르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카본형 플라스틱이 끼어져 있긴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마치 인솔을 빼고 신는 듯한 느낌으로 그 발바닥 전체가 인솔하고 이쪽으로 완전히 딱 달라붙는 밀착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 아들러가 제가 좋아하는 뭐 아식스라든지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뛰어난 점 미즈노라든지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더 뛰어난 점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그 점 같아요. 보면 전통적 스티칭 방식도 그렇고 요렇게 이런 거를 처음 느꼈던 게 이제 코파 문데알이죠. 다이렉트 인젝션에서 이제 아웃솔 미드솔 인솔을 결합시켜서 그 일체감을 넣도록 하는 건데 지금 이 아들러 모델들이 다 그래요. 이 지금 야타가르 슈도 지금 카르브로 쓴 것도 그렇고 이거 제품 특히 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러니까 여기 앞쪽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전국 굴곡이 되긴 하지만 여기 쉔크는 바닥도 이쪽은 이제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뭐 야타 호렌소 뭐 이런 제품 모든 제품들이 진짜로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제품이다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좋아요 이 제품들은. 네.